김한주, 이번에도 네 입에서 억울하다는 소리 나오나 한번 들어보자. 누구세요? 누구냐고? 몰라서 물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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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유,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유난인지 몰랐어, 야, 이 년아! 많이 좀 드세요. 이제까지는 기영이가 과하다고 생각을 했네만 자네가 참 그럴 줄이야. 당신도 그랬잖아요. 그동안 사이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우리 기영이만 억울했잖아요. 면목 없습니다. 아, 이러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반성 많이 했어요. 이리야 어찌됐건 부부간에 지켜야 될 선을 깼다고 용서해달라고. 실수는 한 번이면 됐네. 기영이 좋은 아내네. 눈물 빼지 말게. 이 아이의 흠이라면은 자네를 너무 좋아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흠이고 흉이 될 수가 있는가. 고마운 일이지. 아빠, 우리 건배해요.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서. 그럴까? 저 인간 이제 꼼짝도 못할 거야. 이참에 버릇 단단히 고쳐놔야지. 예, 너 이쯤 했어. 이혼해라. 너 지겹지도 않니? 나만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준석이는 어떻게 해? 나니까 그 인간 개조해서 살아야지. 나 아니면 인간도 못 될 사람이야. 네 뜻이 참 그렇다면 배울 수 없지. 자, 이거 약 짓는 집 주소야. 약사 여럿 모셔서 약발은 끝내준대더라. 꽃에 바람든 놈 만나서 네 팔자도 더럽게 꼬였네. 불쌍하게 됐다. 이거 먹으면 확실하게 바람기 재울 수 있는 거죠? 저, 효과 있죠? 꽃을 못쓰게 만드는데 직간 놈이 뭔 수로 여자를 밝혀. 백발백중이야. 고맙습니다. 기영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 나이 아직 젊디 젊은데 평생 생각으로 지낼 거야? 오죽하면 이러겠어, 엄마.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나 한유 씨한테 달라붙은 여자들만 떼어낼 수 있다면 생각보다 더한 것도 참아. 너무 과하게 쓰진 마라. 여보! 뭐해? 오늘 1교시 있다면서. 빨리 나와요. 아이, 나 좀 바빠서 빨리 가봐야 돼, 오늘은. 아이, 그래도 이거 먹고 가야지. 자. 자, 또. 아니야. 진짜 바빠. 이따 갔다 와서 먹을게, 응? 아, 그래? 잠깐만. 이게 뭐야? 여름이잖아. 당신 보호약. 당신 진단하 있는 동안 많이 수척해졌어. 이제 삼시 때 꼭 챙겨 먹어야 돼. 빠지지 말고. 자, 그럼 우리 김한주 박사의 연구를 토대로 제약사에서 차세대 신약 개발권을 앞으로 10년간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기로 오늘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봅시다. 예. 아유, 정박사님이 나오시니까 너무 좋네. 웬일이. 그동안 프로젝트 진행하느라고 너무 무리했나보다. 그런가? 회식비로 김 교수 약이나 씌워줘야 되겠네. 아, 이상하네. 요즘 계속 이러네. 야, 한주야. 너 부부관계 너무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냐? 어? 장 박사님, 우리 김 교수 지면 좀 집어와주세요. 이 비실비실한 게 좀 과한 거 같은데. 부부란 말이에요. 음양을 맞춰 살아야 돼요.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다른 한쪽이 진기가 빠지게 돼요. 김 교수님 사모님 기가요? 굉장하세요. 저희도 무서워요. 정말? 선생님, 그만 가보셔야 되지 않아요? 사모님 또 오시면 어떡해요? 이번엔 내 차례인가? 할미기들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좋은 안주 많으니까 안주들이나 씹으세요. 김 박사, 기분 상했어요? 이거 내가 오늘 잘못 되었구만. 내 사과하는 의미로 좋은 약 한 잔 지어드릴게. 당장이라도 내일 들르세요. 아닙니다. 저 지금 보약 먹고 있습니다. 아유, 커피 쏟는 걸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갖고 와봐요. 내가 한번 보고 김 박사한테 좋은 약으로 지어드릴게. 그래. 예. 이거 어디서 지은 겁니까? 글쎄요, 집사람이 지어온 거라 전... 이거 정통 처방이 아닌데요. 어디서 지었는지는 몰라도 속은 겁니다. 자, 이걸 보약이라고 먹다니. 얼마나 됐어요? 제가 한 보름쯤 먹고 약효가 없다고 해서 다시 먹기 시작했으니까 한 두째쯤... 당장 멈추고 이거 갖다 버리세요. 자, 이거 계속 먹다가는 성생활에 장애가 옵니다. 그건 세상에... 김 박사, 김 박사 완전히 잡을 뻔했어요. 아니, 자네 미쳤냐? 애미가 이거 자네를 위해서 다리는 약이 아닌가? 이거 장인 장모 앞에서 이게 무슨 대묻지 못한 짓이야? 절 위해서 다리는 약이라고요? 말해, 이거 무슨 약이야? 무슨 약이긴, 당신 위해서 지은 약이지. 내가 장박사님 모셔와? 장박사님과 대리시켜야 제대로 말할 거야? 이거 무슨 약인지 말 안 해? 너, 나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그치? 그래. 당신 바람기 재우려고 지은 약이다. 왜? 체질이랑 잘 안 맞나 보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냐고 묻잖아! 그래, 이 약 내가 지어왔네. 자네, 응? 정력이 남아돌아서 자꾸만 밖으로 나도는 거 어떡하겠나? 자네 그 바람기 때문에 내 딸 마음고생하는 거 내 딸께서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래서 내가 지어왔어. 왜? 닥쳐! 대체 이게 무슨 짓! 아니, 기엄 아빠! 기엄 아빠!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딸 자식을 잘못 키웠어. 그래도 이혼만은 안 되네. 자네도 한번 실수를 했으니까 우리 준석 애미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 제가 참는 것도 이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